포인트 8번 색의 혼합입니다. 먼저 색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색상과 명도, 채도가 있는데요. 색상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색상환에 배열된 색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색은 먼셀의 표준 20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레이스케일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란 명도의 단계를 나눈 것을 말합니다. 명도는 유채색, 무채색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명도는 밝기에 따라서 고명도와 중명도, 저명도로 구분이 됩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말로 순도, 색의 포화 상태, 색채의 강약을 의미합니다. 다른 색상과 무채색을 혼합하면 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채도가 높은 색은 순색이라고 부릅니다. 또, 순도가 높은 색일수록 색상이 강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도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순색과 청색, 탁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색이란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고, 순색에 흰색 또는 검정색을 혼합하게 되면 맑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청색이라고 합니다. 명도가 높은 명청색, 명도가 낮은 암청색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명청색은 순색에 흰색을 더한 것이고, 암청색은 순색에 검정색을 더한 것입니다. 탁색은 순색이나 청색에 회색을 혼합한 색으로 탁하게 보이는 색을 말합니다. 아래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순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청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탁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색명법과 색의 혼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명법이라는 것은 색에 이름을 붙여서 색을 표현하기 쉽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색명과 일반 색명, 그리고 관용 색명.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색명과 관용 색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 색명이란 표색계에 의해서 규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 색명은 감성적으로 느껴진 느낌을 수식으로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색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빨강, 레드, R처럼 표색계를 사용해서 기호나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어두운 파랑, 연보라와 같이 명도와 채도에 대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일반 색명을 이용하면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색명은 계통 색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일반 색명에서는 색상과 명도, 채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관용 색명은 관습적이거나 연상적인 느낌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귤색, 밤색, 무지개색, 코발트 블루와 같이 고유한 이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인명이나 지명, 원료, 자연, 식물 등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나 유행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색명법입니다. 무수히 많은 색 이름과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습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색의 혼합입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산혼합과 감산혼합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가산혼합이란 RGB 색광혼합이라고 합니다. 즉, 색을 가진 빛의 혼합이기 때문에 색광혼합이라고 하는데요. 빛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플러스 혼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가법 혼합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산혼합은 컬러팁이나 조명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혼합에 있어서 혼합되는 방법을 보면 빨강과 녹색, 파랑 세 가지가 섞이게 되면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빨간과 녹색의 빛을 섞게 되면 노란색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과 파랑을 섞을 경우에는 마젠타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파랑과 녹색을 섞을 경우에는 사이언의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산혼합은 CMYK 색뇨혼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감을 섞는 혼합과도 같습니다. 혼합할수록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혼합 방법은 사이언과 마젠타를 섞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노랑을 섞으면 검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마젠타 색상과 노랑을 섞게 되면 빨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젠타와 사이언을 섞었을 경우에는 파랑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랑과 사이언을 섞게 되면 녹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감산혼합에서 나타나는 각 결과들이 RGB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RGB에서도 역시 각각의 색상을 혼합했을 때 CMY 색뇨혼합의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혼합이 있습니다. 이 중간혼합은 두 가지 색 이상을 병치시킬 때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혼합된 후에 평균의 명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혼합이 속해 있습니다. 먼저 회전혼합은 하나의 면에 두개 이상의 색이 빠르게 회전되면서 한 가지 색처럼 보이게 되는, 인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색팽이가 있을 때, 색팽이의 한쪽은 노란색이고 한쪽은 빨강색일 때, 이 색팽이가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황색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병치혼합이 있습니다. 병치혼합은 선이나 점이 조밀하게 교차 또는 나열되었을 때, 마치 인접한 색과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색상을 보시면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의 직물이 혼합되어 있을 때 마치 색상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서 하나의 색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러한 것을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네, 색의 혼합에 있어서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혼합의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산과 감산혼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8번, 색의 혼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